충청북도 경제회복 비상대책회의가 각 기관단체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시종 도지사의 주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휴직 근로자 실직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 피해 계층의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회복 3단계 대책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비전으로 제시한 내일로 행복한 도민, 내일이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해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는 총 106,600개, 고용률 71.1%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여성 일자리 등 문제점을 분석, 4대 분야 11개 추진 전략, 45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분야별 추진 전략은 먼저 산업 기반 일자리 확대와 고도화 분야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거점 영역을 조성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인프라 견실화와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개발과 경력 있기를 위한 여성 친화 일자리도 만듭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다변화와 일생활 균형 기반 노인 일자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일터와 틈새 일자리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를 위해 선순환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광역, 기초가 연계한 컨소시엄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도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등교를 시작합니다. 1차 온라인 등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 단반향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 혼합형 등 교과별 성취 기준 및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해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1차 온라인 수업에 있었던 기기 사용 미숙, 수강 신청 오류 등 어려움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차 온라인 등교에 맞춰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를 위한 퀴즈 만들기 등 학습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책자형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 우수시군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유공자 선정은 야생멧돼지 포획 마릿수와 목표 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우수는 야생멧돼지 1,845마리 포획과 목표 대비 포획 비율 136.6%의 실적을 거둔 단양군이 차지했으며 8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충주시와 영동군은 각 3천만 원을, 장려상을 수상한 보은군과 옥천군은 각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권 광역간선급행 버스체계 3개 노선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 노선은 세종의 행복도시와 공주, 조치원, 청주를 각각 연결하는 노선이며 용역의 주요 내용은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립 용역에서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비용 편익 산정,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노선 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가칭 청주 서현 2초등학교와 음성 본성고 설립을 위한 예산 8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현 2초는 개교 때까지 청주 지역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성고는 학교군 조정에 따른 민원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신설안이 승인됐습니다.
청주시가 수동 일대 수암골을 옛 골목의 정취가 살아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수암골은 지난 2007년 골목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고 드라마가 촬영되면서 옛 골목의 정취를 느끼고 청주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역의 대표적 나들이 명소인 진천 농다리와 초평호에서 농다리를 잇는 둘레길인 초롱길이 잠정 폐쇄됩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나들이객이 급증해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때까지 농다리와 초롱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4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700여 가구에 충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안내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2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뒤 받을 수 있습니다.